안녕하세요.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베리굿네일의 블레스입니다. 외관부터 봄의 따스한 느낌을 귀엽게 잘 표현했고요. 컬러마저 귀여운 구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컬러는 총 8가지이고요. 바로 발색 시작할게요. 버드그린은 틴커벨이 생각나는 컬러로 민트와 파스텔 초록 중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큐하고 올게요. 소프트 그린은 파스텔 연두색이에요. 그래서 단독으로 발라도 예쁘고 체크 네일을 해도 너무 예쁜 컬러입니다. 큐하고 올게요. 이 컬러는 따뜻한 느낌이 많이 드는 아이보리 컬러예요. 기본 색상이라 제일 활용도가 높은 색이기도 합니다. 큐하고 올게요. 페일 옐로우는 봄에 햇살을 담은 듯한 느낌의 노란색이에요. 곰돌이프, 스마일 네일할 때 너무 잘 어울리는 색감입니다. 큐하고 올게요. 클래식 코랄은 오렌지 코랄색으로 블레스에서 밸런스를 맞춰주는 컬러예요. 그라데이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로맨틱 핑크는 베이비 핑크 컬러로 블레스 컬러 아무거나 발라도 다 잘 어울리는 색상입니다. 큐하고 올게요. 퓨어 라이트 블루는 여리여리하면서도 순수해 보이는 하늘색이에요. 유광했을 때도 예쁘고 무광했을 때도 예뻐서 꼭 발라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이 컬러는 청량한 맑은 하늘을 보는 듯한 파란색이에요. 퓨어 라이트 블루와 함께 그룹 네일을 하기 좋은 컬러입니다. 큐하고 올게요. 짠! 이렇게 원콧이 끝난 상태이고요. 이어서 투콧 진행할게요. 오늘도 반반 나눠서 탑젤을 발랐고요. 전체적으로 색감이 따뜻하게 나와서 어느 컬러를 발라도 봄의 온기를 느낄 수 있었고요. 컬러 구성도 너무너무 예뻐서 계절을 가리지 않고 쭉 바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준비한 응용 아트를 바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아트는 당근 네일이에요. 작년 토마토 네일이 인기가 좋아서 이번엔 당근 네일을 해봤는데요. 클래식 코랄과 루시드 블루색이 서로 어우러지면서 발랄하고 캐주얼한 느낌이 나게 완성이 되었고요. 너무 단조로워 보이지 않게 레터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두 번째 아트는 로맨틱 체크예요. 로맨틱 핑크와 루시드 블루, 퓨어 라이트 블루 컬러를 이용해서 체크 네일을 해봤고요. 핑크 색상 위에 주시펄을 올려줌으로써 로맨틱 느낌의 정점을 찍었고요. 골드 파츠로 포인트를 주어 고급스러움을 더해 완성을 했습니다. 세 번째 아트는 그룹 네일이에요. 퓨어 라이트 블루와 루시드 블루 색상을 이용해서 그라데이션을 한 뒤 구름을 표현해줬고요. 리플렉스 글리터와 하트템을 이용해서 러블리함과 후레쉬를 비추면 반짝임이 살아나는 유니크함을 더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트를 만들다 보니 이렇게 세 가지 아트 전부 루시드 블루 컬러가 다 들어갔는데요.
아트에 다 들어갈 만큼 매치하기도 쉽고 컬러도 예뻐서 다양한 디자인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Thank you.